울산 벽서남은 경내 마당에서 개산 81주년 기념 문화 행사 향기로 물들이라를 봉행했습니다. 행사는 원효종 총무원장 향훈 스님과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 신도회장, 박천동 북구청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창건주 다례제와 5층 금강보탑 점안식, 기념식, 공덕비 제막식,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벽서남 주지 혜진 스님은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6년간의 중창불사를 원만 회향했다며 벽서남 창건 81주년을 맞아 자비로운 마음과 향기로운 실천, 풍요로운 나눔으로 세상이 물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